기다려요. 어디 가셨어요? 바퀴벌레 잡아요, 바퀴벌레.
잡아요. 밖에 벌려. 자전거 지하철역 앞에 세우고요. 목발만 가지고 가야죠. 안산 환대역 앞입니다. 목발만 챙겨서
발을 잡고 묶어 놨습니다. 여기는 한대암역 앞입니다. 가슴에 장착하고 이동을 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암역에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현대암역 정찰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거치대가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영상 촬영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네요. 실시간 방송을 하면 영상을 주고 따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녹화 방송일 때는 확인이 불가하니까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게 있으니까 오후에 자연대 사무실에서 열리대 마스크 작업하는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꼭 스토리웨이입니까? 들러서 커피, 블랙커피 T.O.P 블랙커피 지하철 올 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1,800원이요? 1,800원입니다. 뭐 맥심일 때도 있고 다른 거일 때도 있는데 T.O.P 더블레 계단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우측에는 계단, 좌측에는 에스컬레이터. 좀 지나면 서울역 강곡에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카드는 찍고. 카드는 호주머니에 넣지를 않고 목걸이에 걸 수 있는 조그만 지갑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갑에 카드를 넣어놓고 고개를 약간 숙이면 1층을 안 눌렀군요. 티켓팅이 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암역인데요. 자전거 탈 때는 맨 앞으로 이동을 했는데 평일에는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장애인석에 자전거를 두고 갑니다. 지하철까지 타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지역 고단역 접근인데요. 고단역, 중앙역, 그 다음에 현대암역. 목소리는 뭐 스피드 마이크를 안 써도 가까이 있으니까 잘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예. 아, TOP. 더 블랙입니다. 예, 블랙이 최고 좋아요,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담배 흡연을 하지를 않는데, 밀폐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예, 종로경찰서 사무실에 날 새도록 있다 보니까, 예, 가끔씩 담배 피는 것이 요새가 좀 늘었어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금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금연을 했었는데, 꼭, 다 같이 잘하면 좋은데, 꼭,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를 놓쳐요. 평일 자전거 시범 운행. 춘천역까지는 평일에 가능한가 싶은데. 근데 거기까지 평일날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또 오래 타질 않아서 앞뒷바퀴가 다 펑크가 나와 있는 상태라 앞뒤 교환을 다 해야 됩니다. 다음은 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TX의 일반 열차, 전철 등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열차 이용 시 승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영상을 녹화로 하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거예요. 예, 잘 시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종료하고 시간 있을 때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